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이에요. 워스쿨,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지난달에 공개됐던 뮤직비디오들 중에 좀 제가 괜찮게 들었던 붐뱁 트랙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 그리고 처음 보는 래퍼가 여기 있어요. 텐고라는 래퍼가 함께한 슈퍼스타라는 비디오를 볼 겁니다. 7월 23일날 올라왔는데 이거 비트나 랩이나 되게 좀 제 취향이었어요. 아시죠? 저 붐뱁 좋아하는 거, 뉴욕 힙합 좋아하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허슬하는 게 결국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해석한 게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바이브가 있는 곡이에요. 랩스타가 되는 길을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어렵죠. 반짝 라이징하는 랩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이 히트를 해서. 근데 그게 원히트 원더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소포모 징크스라 그래서 어떤 곡이 히트가 엄청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곡들이 상업적인 흥행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쨌든 랩스타가 되고 랩스타를 오래 유지하는 길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기에 연연하는 것보다 래퍼들에게는 어찌됐든 꾸준함, 허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노력을 해야 뭔가의 아웃풋을 얻을 수 있고, 그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노력을 해야 앞으로의 인생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Anyway,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와 탱고의 슈퍼스타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 피아노 소리도 약간 염세적인 느낌이 들면 딱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붐뱁에서 느끼는 그런. Oh. 비트가 너무 좋아. 이보의 복장이 딱 이 비트에 어울린다. 푸디의 양키셋. 되게 읊조리는 듯한 랩이 특이하신 분이네 이분은. 야, 비트가 너무 좋아. 약간 맙디비 생각났어. 그냥 말없이 그냥 계속 멍하니 봤어. 오.
제가 수많은 붐뱁을 들었잖아요. 붐뱁이 매력이 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런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이런 매력이란 무엇이냐? 붐뱁은 특유의 그 도시적인 정취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바이브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워낙 붐뱁의 가사에 대해서는 거칠고 힘든 삶을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붐뱁의 그 소스로 쓰이는 음악의 기반은 저는 약간 소울이나 재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울이나 재즈에서 느껴지는 음악적인 정취가 굉장히 멋스럽단 말이에요. 멋있어요. 나는 그 특유의 그 감성이 좋단 말이야. 가사는 역시나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고 keep going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를 약간 표현하는 식으로 저는 느껴지긴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만큼 가장 도시적인 바이브, 시리 바이브를 잘 표현하는 힙합의 장르는 없다고 생각해요. 붐뱁만큼.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건 없지만 이렇게 막 스며드는 듯한 그런 여운들이 많이 느껴져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조회수가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사실 이런 음악들은 좀 코어한 힙합 팬들이 저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좀 아쉬운 거는 맞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